Hi, welcome to Mr. Jang's English Classroom. I'm Jang Hyuk, your new English teacher this year. For this semester, we will study lesson 1, which is about introducing myself. We'll do some fun activities, including fun games to improve your English vocabulary.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1학기 개학 전에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제공한 제 수업 소개 영상입니다. 얼굴 노출이 좀 부담스러워서 아이패드에서 미모지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확실히 그냥 화면만 보여줄 때보다는 그래픽이지만 얼굴 움직임과 표정이 살아있는 미모지 영상이 들어가니까 훨씬 전달력과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선생님을 닮은 미모지가 포함된 수업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제작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 배경 없이 얼굴만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메시지 앱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새 메시지 작성 파란 버튼 눌러서요. 자, 받는 사람의 선생님 본인의 애플 아이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본인에게 일단 보내서 나중에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숭이 모양의 아이콘 있죠. 자, 눌러서 자, 저는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뜨는데요. 만약 이게 없다면은 왼쪽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흡사한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피부, 헤어스타일, 눈썹, 눈 한땀 한땀 최대한 선생님과 흡사한 캐릭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추가가 되겠지요. 자, 오른쪽 하단에 빨간 버튼, 녹화 버튼 눌러서 녹화를 하시면 되는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30초의 녹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짧지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아재 개그 단원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웃으면 푸사과, 그렇죠. 푸가 넘어지면 쿵푸. 자동차가 깜짝 놀라는 기름은 카놀라유. 예,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잘 됐네요. 아재 개그 전송. 네, 전송이 끝나고 나면 영상을 꾹 눌러서 앨범에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주변 배경까지 같이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새 메시지 작성 눌러서 자신의 애플 아이디 주소 넣어주시고요. 네,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카메라 열고요. 자, 지금 사진 모드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 모드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별 모양이 있죠? 자, 별 모양 클릭.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숭이 아이콘이 또 있죠. 예, 얘를 클릭.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애니모티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얼굴. 네, 선택했더니 예, 잘 나왔죠. 네, 이렇게 자신의 미모지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에 녹화 버튼 눌러서 녹화하시면 되고요. 녹화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애플 기본 무료 앱인 클립스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립스는 영상 제작 앱입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에 다시 찍거나 이어서 붙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클립스를 이용하면 짧게 여러 번 끊어서 촬영한 후에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클립스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안 깔려 있으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클립스는 세로 모드 촬영만 지원하기 때문에 세워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네, 클립스를 실행을 하고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습니다. 자, 눌러줍니다. 자, 맨 앞쪽에 애니모티콘이라고 있어요. 자, 선택을 하면 아까와 똑같이 여러 가지 캐릭터가 보이죠. 자, 선생님 본인의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X버튼 눌러서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빨간 바를 꾹 누른 상태로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짧게 촬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앨범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 공유 버튼 보이시죠? 자, 비디오 저장해서 내 앨범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미모지 영상을 수업 영상에 넣으려면 여기 보이는 iMovie 앱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iMovie 앱은 아이패드의 기본 앱이죠. 영상 제작 앱이고요. 자, 실행을 해서 플러스 눌러서 동영상. 자, 아래쪽에 동영상 생성.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수업 자료 화면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앨범에 있는 자료 중에 예, 하나를 플러스 눌러서 추가를 하고요. 자, 타임라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7.5초로 되어 있는데 끝에 있는 노란색 바를 잡고 쭉 늘려주면 무한정 예,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움직여보면 지금 화면이 좀 움직이죠. 예, 화면이 움직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톡 치면은 아래쪽에 캔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활성화가 됐죠.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도 영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업 영상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선생님의 미모지 영상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비디오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금 찍었던 미모지 영상이 있습니다. 네, 플러스 누르면 안 되고요. 점 3개 눌러서 우리는 화면 속 화면으로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어디서부터인지는 싱크는 보면서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자, 지금 보시면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요. 음량에 들어가서 소리를 적당히 좀 키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죠. 네, 차를 톡 치면 자, 잘 나오는데 문제는 위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보이죠. 네 방향. 자, 요거 선택하고 예, 원하는 위치에 크기도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완료 버튼 왼쪽 상단 눌러서 이 화면에서 아래쪽에 공유 버튼 눌러서 예, 비디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모지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 영상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